자, 오늘도 어제의 내용에 이어서 사람의 수명과 발생이에요. 어제는 우리가 뭐 배웠어? 생식 기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람 생식 기관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생김새와 생식 세포를 봤죠? 생식 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특징은 뭔지, 여기에 살펴봤고, 또 하나는 여성의 생식 주기. 여자의 생식 주기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래서 월경이라는 게 뭐고, 왜 그런 이렇게 반복이 되느냐. 난자의 성수. 그래서 엿보기, 배란기, 황체기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실제로 뭐가 되고 나서 수정이 되면 그 이후에 아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요거를 배워야죠. 아가는 어떻게 만들어져?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자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게 되면 태아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수정 나는 무조건 다 태아가 될까? 아니요. 원래 정상 배우라면 돼야 맞지. 이제 그 전에 다른 뭔가를 하지 않는 보통 어떤 사고에 유사해 된다고 이러지 않는 이상 아이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생명체로 발달할 가능성인 거니까. 그래서 뭘볼 거냐면 사람의 발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임신 주기란다. 생식 주기, 월경 주기를 봤기 때문에 오늘 이제 거기에 이어서 볼수 있도록 할게요.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절반만 그리겠어. 심혈을 기울이려고 해야지. 이 정도로 꺾이지는 않나? 이게 뭐예요? 여성의 생식 기관의 모습을 나타낸 거죠. 이상한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됐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성의 생식 기관. 자, 기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를 이제 뭐라고 불러? 얘가 뭐예요? 난소. 난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관을 뭐라고 합니까? 수정이라는 게 수정관이죠? 아니야. 수란관이에요. 왜? 난소가 이동을 하는 장소니까.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 자궁이라고 불렀죠? 여기 뭐가 있다? 질. 외부와의 연결 통로.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부분을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여성의 생식 기관인데,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라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 볼게 이제 사람 발생이니까, 어제 이제 어떻게 난소에서 뭐가 만들어져서 난자가 만들어져 수란관을 통해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뭘 기다려? 수정이 되기를 기다린다 그랬죠. 수정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거를 기다리다가 정자가 안 들어오면, 수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꺼운 자궁 내막이 허물어지면서 뭘 하게 된다? 월경이라는 걸 하게 된다. 이게 28일 주기로, 평균 28주기로 반복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4월 1일에 예를 들어서 난자가 나왔어. 여기 난자는 언제 또 나올까? 4월 29일. 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여성이 난자는 몇개 있어? 아니 난소는 몇개 있어? 두 개. 두개 있잖아. 29일은 저쪽에서 나오겠지. 근데 5월 28 더하면 얼마 합니까? 40, 55니까 30 빼면 15일. 15일? 25일. 25일경에 다시 한번 이쪽에 나오는 거지. 이렇게 교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 하는 거야. 계속 이게 뭐 된다? 반복이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죠? 네. 그래서 반복이 되는데, 그럼
실제로 이제 여기서 정자가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되나 이거 살펴봐야지. 정자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정자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제 정자 무리들이 뚫고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내보내? 난자를 내보내더라 라는 거지. 뿅뿅뿅. 난자는 이제 운동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다니듯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천천히 이동을 해요. 여기 난자가 이렇게 배출이 되면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 이 나팔관 수란관 쪽에서 쏙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면 이제 길 따라 이동을 하는 거야. 가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와? 정자가 옵니다. 정자가 꼬리가 이렇게 길 리가 없는데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 두 개가 만나요. 뭐가 된다?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두 개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수정 과정에 대해 살펴봤어요. 수정 과정이 어떻게 된다? 난자가 있으면, 난자가 있으면 겉에 이제 투명대로 둘러싸여 있고, 투명대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는 누가? 정자가 머리 비밀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머리 비밀고 이제 뾱뾱 해서 들어가면 이제 여기 있는 뭐와? 난, 핵과 내 머리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와서 정핵이 만나서 난핵도 N, 정핵도 N 여기 만나서 뭘 만든다? 드디어 뭘 만들게 돼요? 수정란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쵸? 수정란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포질은 뭐가 된다? 어제 설명하기로는 세포질은 뭐가 된다? 흘러가는 동안 세포 분열할 동안 뭐가 된다? 영양분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영양분이 되는 부분인 거지. 대개로 치면 대개로 치면 흰자 부분. 노른자. 응? 아니. 흰자와 노른자. 아 노란색을 칠해놔서. 흰자 부분. 영양분이 되는 부분. 미안해. 흰자를 칠하게 그랬네. 그래서 수정란이 된다. 그럼 수정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는 세포가 몇 개예요? 한 개. 세포는 하나죠. 수정란은 세포 한 개입니다. 근데 우리 몸은 세포가 몇 개 있어? 몇십 쪽이나 되는 세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출발도 뭘로부터? 이 하나의 세포로 출발한 거야. 그럼 이제 수정을 하고 나서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뭘 하냐면 뭘 만드? 내가 하나의 개체로서 만들어질 준비를 하는 거야. 그 과정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바로 수정이 된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얘는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자궁까지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왜 그럼 자궁으로 가게 되는 거야? 여기서 그냥 수정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뚱아리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태아가 되어야죠. 태아를 변신하려면 어디서? 내가 살 집에 들어가야지. 여기 너무 솔직히 좁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아이가 생겼다면 큰일 나요. 터져 뻥 이렇게 터지는 거. 아플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픈 걸로 끝나지도 않겠지만 어디로 가는 거야? 아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가는 거죠. 그래서 왜 매달 그러면 월경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냐? 자궁 내막은 왜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푹신푹신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수정란이 여기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잖아. 붙어요 이렇게. 그때 붙어. 착상이라는 걸 하게 돼서 뭘 뻗어? 태반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 그래야 모체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 아늑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는 거죠. 되게 필요가 생겨 매달 이제 만들었다 부수고 만들었다 부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이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일주일 정도가 걸려요. 착상까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번 딱 생각해봐. 어제 우리가 봤을 때 수정, 아니 배란, 배란은 언제였죠? 배란은 언제였지? 15일. 월경일로부터 월경일로부터 한 며칠 정도, 14에서 한 15일 정도 후.
월경 14일에서 15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제 배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요쯤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수정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수정이 일어나서 이렇게 일주일 정도 이동을 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월경으로 한 21일 정도 지나면 착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서서히 이제 커가는 거야. 근데 이제 수정란이 그냥 이렇게 가진 않아요. 가면 또 뭘 하냐면, 끊임없이 뭘 하냐면 세포분열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 세포분열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과정을 난할이라고 부릅니다. 난할이라는 게 뭐야? 요 수정란이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할, 쪼개진다는 거야. 우리가 할인이라는 건 뭐야, 할인. 가격 깎아주는 거야. 깎는 거네, 깎는 거. 쫙쫙 깎아요. 할. 나눠 주더라. 라는 거죠. 해체한다라는 의미예요. 해체한다라는 건 없어진 거니까. 쪼개준다. 그래서, 하나의 수정란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세포로 쪼개지고, 또 두 개의 세포가, 네 개의 세포로 쪼개지는 과정이 됩니다. 이걸 난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은 거야? 세포 분열과 같은 거지. 특히, 체세포 분열과 같은 거죠. 그치? 체세포 분열과 같은 거죠. 왜냐면, 여기가 EN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계속 일어나? DNA 복제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복제하고 쪼개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봤더니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죠. 왜 그럼 크기는 작아지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 분열에, 우리 세포 분열의 기관을 세포 분열이 어떻게 일어났었냐고 생각해보자. 분열을 하고 나서 이렇게 네 개의 단계로 거쳐진다 그랬죠. 분열기를 MD라고 하고 여기를 G1, 여기를 SD, 그리고 G2라고 불러요.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자. MD에서 분열을 끝내고 나면 G1기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세포 생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포를 다시 몸뚱이를 키우고 그리고 DNA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분열 준비를 하는 기관으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포의 세포 주기죠. 근데 난할은 조금 달라요. 난할은 어떻게 생겼느냐? 있긴 있는데 거의 이렇게 나눠져. MD와 X기가 거의 이렇게 됩니다. 여기 G1기 살짝, 여기 G2기 살짝 있어. 정말 짧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MD와 X기만 반복이 된다라는 거. 분열을 하고 나서 뭐하고? DNA 복제하고 분열하고 복제하고 계속 이것만 반복을 하는 거지. 그럼 세포가 생장할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져. 작아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특징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뭘 보세요? 세포 하나의 크기.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세포 하나의 DNA량. 세포 안에 DNA량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죠? 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체 크기. 전체 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 하나. 이 수정란의 요 전체 크기. 이 내부에 생겨 세포분에 나오고 있지만, 요 수정란의 전체 크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 얘가 쪼개지고 하지만, 요거 전체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유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거 세 개 비교해라. 이런 거 잘 나오거든. 그래서 뭐가 다음과 뭐가 유지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전체 뇌에서의 DNA 상대량은 점점 늘어나겠죠? DNA 상대량, 이 전체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계속 복제 하니까 전체로서 DNA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포 분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를 통해 이제 영양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2세포기라고 해요. 그 다음은 4세포기가 되겠지. 그 다음 뭐가 되겠어? 8세포. 그 다음은 16세포.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란이 네 번 분열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럼 몇 세포기가 되나요? 네 번 분열을 반복하면. 그렇지, 16세포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2에 n승으로 나타내주면 돼요. 이때 n은 뭘 나타내는 거야? 분열 횟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열 한 번 안 했으면 몇 번? 몇 개야? 분열 한 번 안 하면? 1이죠. 한 번 하면 2, 4, 8, 16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전체 그냥 둥근 모양만 띄고 있지 더 이상 여기서 변화는 없어요. 더 이상 변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기로 가느냐? 어느 시기로 가느냐? 이제 상실기라고 하는 상실배라는 걸 형성을 해요. 상실배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상실이라는 게 뭐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상실. 없어진 거 없어진 거. 왜 상실배냐면 이제 쉽게 읽는 방법이야. 너무 많이 쪼개져가지고 몇 개니 셀 수가 없어. 몇 개니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까먹은 거지. 계속 세다 보니까 까먹었어. 잊어버렸어. 상실배.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단계로 가느냐? 두 번째 이제 포배기로 갑니다. 포배기. 포배라는 걸 형성을 해요. 포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득 찼다라는 거야. 포화. 가득 찼어요. 이제. 상실배와 포배의 차이는 상실배는 이게 되게 많이 세분화된 게 좀 보이거든. 뿌옇게 보이는데 이제 포배 단계로 가면 이게 마치 맨 처음 하나의 수정란이었던 것처럼 그냥 하나의 세포로 보이는 그런 기관입니다. 한 개처럼 보여요. 이 안에는 셀 수없이 많은 세포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분열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하나를 각각 뭐라고 하느냐? 요거 하나하나를 각각 뭐라고 부를까? 난 하나에게서 만들어진 하나의 세포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할구라고 불러요. 할구. 그러다가 두 번 분열하면 할구가 네 개, 세 번 분열하면 할구가 여덟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포배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가느냐? 포배 다음에는 낭배라고 하는 주머니 형태를 띠게 돼요. 포배까지는 약간 둥근 형태야. 둥근 형태인데 낭배부터는 이제 약간 이게 나는 배엽이라는 형성을 해요. 약간 이게 둥글게 말하지 이런 거네. 약간 주머니 모양. 이제 이 낭배 정도까지가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착상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착상 준비가 끝나. 그러면 이제 어디로 쭉 들어왔던 게 이제 어디로 이제 자궁 내벽에 자궁 내막에 달라붙게 됩니다. 드디어 착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걸리냐면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열심히 분열하면서 혈육을 만들고 나날을 진행을 하면서 달라붙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드디어 이제 들러붙는다 하면 좀 그렇고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쿠션처럼 폭신폭신해요. 내가 실제로 안 들어가봐서 물론 들어가는 봤겠지. 기억은 안 나죠. 사람은 누구나 다 겪어봤던 일이었겠지만 기억은 안 나. 왜 기억이 안 날까?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 이때 아직 뭐가 없으니까. 아직 신경계가 구성되지 않았으니까. 기억 따위 없지. 기억 없는 거예요. 기억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끔찍할까 좋을까? 그건 잘 모르. 그 실제로 배아기부터 이제 신경 맨 처음 뇌부터 만들어져요. 뇌와 중추신경계 맨 먼저 만들어서 사람은.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아이들은 그런 기억을 아주 갖고 있대. 정말 그 막 태어난 애들은 그런 뱃속의 기억이 있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라지나 봐. 근데 가끔가다 우연히 이제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다 하더라고. 막 헤엄치는 막 이런 게 꿈속에 막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애들 보면 뱃속에 헤엄치고 있어. 발로 뻥뻥 차잖아. 모든 걸 다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친구들이지. 그래요. 아무튼 상실배 포배 낭배를 거치면서 이제 드디어 들러붙죠.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드디어 그림으로 뭐 합시다.
두꺼운 자국 내막. 두꺼운 자국 내막. 이거 봅시다. 아, 점점 그림이 대충 나오고 있어. 큰일이야. 아니야, 난 열심히 그리고 있어. 자, 이렇게 자국 내막에 그게 뭐가 되냐면 착상을 하게 돼요. 착상.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가 되고 수정이 있고 나서 난할 이라고 하는 과정 거친 뒤에 뭐가 됐어? 착상이 된 거지. 이때는 포베어 낭배 상태로 이제 착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뭐가 된 거야? 착상이 된 거야. 착상. 달라붙었다 라는 거죠. 자, 착상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 착상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 얘는 이미 먼 길을 달려왔어. 배고플 거 아니야? 이제 뭐 해야 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 밥 먹어야 되지.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매번 여기다 이제 쏴줄까 이렇게? 밥 먹어라 하겠죠. 밥 먹어라. 배를 개고그랬고 늦진 않은 거야. 젖을 먹이는 거 아니죠? 어떻게 에너지 공급받아야 돼? 여기서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이렇게 쫙 내려요. 뿌리를 쫙 내요. 그래서 이제 뭘 만들어? 섹스. 이게 뭐야? 태반을 형성합니다. 태반이라는 걸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태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모체의 영양분과 산소가 태아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주머니 형태 이렇게 생겼잖아. 이제 이게 나중에 주머니 형태에서 이제 뭘로 바뀌냐면 머리가 좀 더 커야 되는데 약간 이런 모양이 그게 뭐 같아? 물고기가 생겼지. 물고기가 생겼는데 웬만한 생활 속에서 처음엔 다 이렇게 생겼어. 발생 단계를 거치면 맨 처음에 이제 물고기 모양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여기 밑부분에 다리가 쫙 돼요. 팔이 이렇게 쫙 돼요. 쫙 생겨요. 딱 생겨요. 되게 가만 보면 되게 웃기게 생겼어. 도롱뇽처럼 도롱뇽 이렇게 생겼어. 얘는 이제 이렇게 뽀록 튀어나와요, 말이야.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위아래가 열리면서 이렇게 여기 딱 들어가. 그리고 이게 쭉 길어지고 이제 서서히 사람의 형체로 이제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달라붙었죠? 그래서 수정이 되고 나서 이제 일주 지나고 착상이 되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때쯤 이제 모체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임신을 하게 되면 약간 여성의 몸에서 감기 기운 비슷한 게 생겨요. 약간 열이 좀 오르고 얼굴이 약 홍조를 띠게 됩니다. 그러한 단계를 거치고 착상에 태반이 형성되자 이제 슬슬 여기로 이제 뭘 줘? 영양분을 공급을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식욕이 왕성해져요. 몸이 조금 피곤해지고 식욕이 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던 여성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 요즘 따라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아. 감기 기운도 좀 있고 토닥토닥하는 제 밥때가 되면 갑자기 또 먹는 양이 좀 늘어나고 이런 게 있죠. 밤에 집에서 출출해가지고 야식도 좀 챙겨먹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태아에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 얘는 태아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건 이제 아직은 배아라는 형태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 요즘 좀 몸이 피곤한가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 내가 이번 달에 생리를 했나? 여기서 이제 약간 내가 했었나? 딱 문득 생각이 드는 거지. 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불규칙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현재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떻게 되냐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이제 약국을 가가지고 테스트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지. 빰바라밤 약간 싱싱한 마법을 딱 했는데 두 줄 딱 떴어. 오 마법사. 오 마법사. 전화해. 자기야 나 두 줄이야. 자기 기쁜 소식이 있어. 아니면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좋은 소식 있다고. 뭔데? 세일 방에서 딱 보여줘. 남편 딱 놀라지. 기뻐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런 모습인데 가끔 이제 좀 약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안 돼. 아직은 안 돼. 이런 케이스는 이러면 안 되고 행복한 가정이라면 뭔가 이제 계획이 세워졌고 그랬다면 이제 기뻐하겠지. 그래서 이제
아, 우리 이번 주말에 뭐 손잡고 병원 가서 진짜로 받아보자. 라고 하면 이제 슬슬 이제 몇 번 그 초음파 검사를 일단 본 다음에 축하드려요. 임신 뭐 5주네요. 뭐 임신 보통 3주째는 안 나와요. 3주째는 안 보여갖고요. 이때는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진 않고 5주 정도 지나야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임신 몇 주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착상과 태반 형성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알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가보자면 수정 그 다음에 오는 동안 난할 일주 정도 그래서 이제 뭐 한다? 상수배포배 낭배를 거쳐서 이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착상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태반을 형성을 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더라 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냐면 이게 한번 듣고 넘어가면 나중에 헷갈리거든. 얘가 뭐가 먼저였더라면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착상이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는 발달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발달을 시작을 해요. 귀 발달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발달의 순서가 자 발달 순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두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1에서 8주까지 1에서 8주까지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시점 두 달 정도의 시점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배아기라고 불러요. 배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8주부터 이게 우리가 보통 임신은 얼마나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0개월. 우리가 보통 10개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10개월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우리가 태아를, 이 아이를 몸속에서 담고 있는 기간이 얼마냐면 약 266일이에요. 266을 7로 나누면 얼마 나오나요? 7, 8에 56 나오죠? 7, 8에 56. 그러니까 몇 주야? 38주야. 38주거든요? 몇 달이야, 그러면? 38주면? 9달? 보통 이제 4주 정도 치니까. 9, 4, 3, 16이죠. 그러니까 몇, 얼마? 38주면? 9달하고 2주란 말이야. 네. 9달하고 2주. 그럼 왜 10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반올림 해서? 2주 정도 더해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배아기까지 더해서? 아니야. 배아기 포함해서 그래. 8주를 끼면 오히려 10달이 넘어가지 않을까? 8주면은 벌써 11달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엄밀히 따지면 수정 후 260일, 266일 이후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수정일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란을 언제 한다 그랬지? 월경일부터 14일, 15일 정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뭘 해주는 거야? 플러스 14일을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월경일부터 며칠? 14일 더해주면 며칠이래? 280일이 되잖아요. 그치? 266에 14 더하니까. 그래서 280일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뭘로 잡냐면 출산 예정일로 잡아요. 마지막 월경일이 언제 셨어요? 물어보고 그로부터 288일을 출산 예정일로 잡아줍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그 전으로 해서 아이가 나오거든요. 280일 하면 2주 더해주니까 딱 10개월 정도 되는 거죠. 물론 10개월보다는 좀 짧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한 달 28일을 잡는 게 아니라 30일이나 31일이 많이 있잖아. 3일, 4일만 더해주면 좀 더 앞으로 땡겨지긴 하지. 약 10개월, 10달 정도가 되는 거죠. 사랑은 많이 품어두는 편인가요? 조금 품어두는 편인가요? 아니. 10개월이면 길까, 짧을까? 이게 종마다 특성은 좀 있는데. 다른 종에 비하면 좀 약간 짧기는, 아니, 좀, 우리랑 좀 비슷한 생명체가 없다 보니까 몸뚱아리. 개 같은 경우도 멍멍이는 욕 같아. 개 같은 경우 하면 멍멍이 같은 경우는 꽤 오래 담아두긴 하는데 사람보다 짧죠. 코끼리 같은 경우는 막 거의 1년 잡고 있고. 아무튼 사람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보통 대부분의 동물들은 새끼를 낳게 되면 새끼가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막 걸어다녀. 사람은 그래요? 아니요. 안 그래. 왜 안 그럴까? 왜 안 그럴까요? 이건 약간 진화적인 특성이랑 뭐 좀 약간 관계가 있긴 있어. 원래 사람은 좀 더 오래 품고 있어야 돼. 보통 이제 영장류인 침팬지나 이런 애들 보면은 열 달을 넘어가거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열 달이 원래 넘었었어. 옛날 꽃날이. 이렇게 두 발로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네 발로 걸어다니잖아. 네. 나무 타고 다니고 하니까 자기가 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골반이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야. 원래는 골반이 되게 넓었거든.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를 오래 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오래 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뱃속에 있으면 더 빨리 크거든. 굉장히 속도가 빨라. 계속 영양분 공급을 받잖아. 열 달 넘어선 순간 이제 애가 나오질 못해. 골반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미리 낳는 거야. 그래서 발달이 좀 덜 된 상태로 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바로 걷지 못해요. 대신 이제 사람이 그럼에도 생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리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요게 좀 잘 돌아가. 불 썼잖아. 불 쓰면 그러니까 적응을 못 하죠. 네. 옛날 야생 있을 때는 생존을 해야 되니까. 몇 시간 지나서 걸어 다녀야 얘가 살 수 있잖아. 아무튼 땅바닥 기울여서 와서 사자고 물어볼 거 아니야. 안 되지. 바로 뛸 수 있어야 돼.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제 다른 나라 생각해봐. 이건 정말 세계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애들은 없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거지. 배약 얘기하다 왜 갑자기 일로 왔지? 자, 배약을 했는데 그다음 8주부터 이제 38주까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태아기라고 불러요. 태아기. 배아기와 태아기의 차이가 뭐냐면, 그리고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수정란은 생명체 아니야? 맞아요. 생명체라고 할 수는 있지. 왜? 앞으로 이제 생명체 사람으로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생명체로 볼, 어디까지 그럼 생명체로 볼 거냐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가 좀 달라. 보통 이제 태아기 이후 여기를 생명체로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 배아는 아직까지 생명체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배아기 태아기, 특히 이제 이 배아기 때 여러 몸의 여러 기관들이 특히 발달합니다. 특히 발달을 하게 되고, 여기 좀 발달 속도가 좀 느려. 그냥 발달.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모든 기관이나 이런 게 다 동시에 만들어질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건 차이가 있어요.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한 기관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마감되는 것도 다 달라. 빨리 완성되는 게 있고 늦게 완성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차이가 있더라. 그 243페이지에 보면, 243페이지 보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배아와 태아기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올체 모양이 이제 사람의 모형을 거의 이제 배아기 끝 마렵쯤에 이제 아가 모양이 이제 거의 사람 모양이 완성이 되죠.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뭐예요? 제일 처음 만들어진 거. 심장? 아니요, 더 빨리 만들어진 게 뭐야? 중추신경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지. 네. 왜 그러면 중추신경계부터 만들어져야 될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중추신경계. 왜 그럼 중추신경계부터 만들어지는 걸까요? 읽어볼까? 우리 민생이는 배우신 분이니까. 배우신 분이죠. 2학년 때 우리 뭐 배웠죠? 2학년 때 배운 거 한번 걸려봅시다. 생명과학 측면에서 힌트를 좀 더 줄까? 4단원 7단원. 이게 질이지. 4단원 7단원. 단원으로 얘기하면 절대 모르겠죠? 네. 자, 1학기 때는 뭐 배웠냐면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배우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의 기관계란 무엇인지를 배웠죠. 2학기 때 뭐 배웠냐면 감각기관, 그리고 신경계, 그리고 뇌분비계를 배웠습니다. 신경계는 하는 일이 뭐야? 우리 뇌가 중추신경계 하는 일이 뭐야? 중추신경계 하는 일이 뭐야? 연수. 연수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대뇌는 지금 들으면서 저 인간이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게 대뇌의 역할이었고, 연수가 하는 일이 뭐야? 내가 지금부터 연수의 활동을 당신 대뇌로 옮겨볼게요. 1분에 눈 몇 번 감고 빠져요?
그 다음에 1분 동안 숨은 몇번 쉬어요. 침은 몇 번 삼켜요. 이제부터 그냥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냥 신경 쓰고 침 한 번 삼키는 것도 내가 몇 번 삼킬 때 이를 삼키는 게 맞나? 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밤에 자기 전에 집에 괴로운 게 뭐야? 갑자기 침 삼키는 게 신경 쓰기 시작해요. 숨 쉬는 게 신경 쓰입니다. 그럼 잠 절대 못 자거든. 이게 원래 누구의 영역이야? 연수의 영역이죠. 호흡과 소화, 심장박동 이런 건 다 연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뭘 조절해? 모든 움직임을 다 컨트롤하는 게 중추신경의 역할이지. 따라서 중추신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작용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심장이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봐요. 심장은 누가 조절해? 누구죠? 자기 마음대로 뛰어버릴 거 아니야. 조절이 안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먼저 만들어져야지. 우리 보통 이제 중심부가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점이 있어야 분점이 있는 거지. 본점이 없어. 분점들이 막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난 몇 달간 누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부재로 그렇지. 국가 통수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온갖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를 무시했잖아. 그런데 대통령 선출 대구된 것 때 이제 좀 국정 좀 정상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황 땡땡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대리 업무를 하긴 하셨지만 그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 아무튼 이제 뭐부터 특히 이제 중추 신경계부터 만들어져야 중추신경계부터 만들어져야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 배아리 때는 특별히 중요한 게 수정란에서 아까 이 올챙 모양이었잖아요. 올챙에서 이제 사람의 웬만한 형태를 갖춰나가는 기관이 이제 배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요만한 그냥 사람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8주잖아요? 한 3개월 정도 되면, 3개월, 한 12주 정도까지 하면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냐면 요만해져. 엄지손가락만 해져요. 3개월 지나요. 근데 이게 10달 지나면 어떻게 돼? 이따만 애가 돼서 나와요. 얘가 이따만 해지는 거야. 몸이 엄청난 부피성장을 하는 거죠.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어머니 힘드셨겠어. 맨날 이거 안고 다니는데 태형계가 보통 이제 3kg, 4kg 4kg 너무 우량하긴 한데 태양 무게가 3kg, 3.5 정도 돼요. 3에서 3.5, 4 정도 되는데 그럼 이제 3kg인 거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아가만 있는 건 아니죠. 자궁은 뭘로 채워져 있어? 양수라고 하면 뭘로 채워져 있어? 한 10kg 정도 된대. 이게 10kg 정도의 책을 항상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 무게가. 그래서 또 이제 임신하고 나면 이게 몸만 힘든 게 아니고 무겁잖아. 몸이 또 피곤하잖아. 에너지를 계속 빨려 이렇게. 내가 먹은 만큼 다 내 에너지가 된 게 아니라 얘 에너지가 되는 거야. 1순위는 태양거든. 얘를 먼저 살려. 그러니까 몸도 피곤하고 여러모로 힘든 거죠. 그러한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아까가 뭐 하는 거야? 나올 시점이 되어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출산을 뿅 하는 거죠. 출산을 뿅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태반. 이 태반에서는 그러면 물질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거지. 태반이 형성이 되고, 자, 이 자궁 내부를 보자면, 이제, 딱 봐도 태아죠. 딱 봐도 태아입니다. 자, 이제 여기 자궁 내막이 있으면, 자궁 내막이 있으면, 이제, 태아 배속이, 배속이라고. 배, 이거 배꼽은 뭐예요? 탯줄이나 탯줄. 네. 탯줄 이렇게 있죠. 태반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 지금 혈액이 서로 섞여 안 섞여요? 모체의 혈액과 태아의 혈액이 지금 서로 섞이고 있어 안 섞이고 있어? 안 섞여.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날까? 혹시 혈액 한번 들어봤어요? 무슨 혈액형 뭐예요? B형. B형? 아버님, 어머님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아빠가 B형, 엄마는 AB형. 그쵸. 만약에 어머님 혈액이랑 우리 민생 혈액이랑 섞인다는 거예요.
어머니 혈액이 민승이 몸속에 들어와요. 어떻게 돼야 할까? 좋아요. 바로 사망해요. 민승이 몸에 흐르는 피 있죠? 네. 피가 다 굳어버려요. 다 굳어요. 안 그럴 것 같지?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어머님 혈액이랑 민승이 혈액이랑 짜가지고 섞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알게 생깁니다. 혈액 속에. 혈액이 말이야. 뭉쳐. 혹시 그거 알아? 선지? 선지가 뭔지 알아? 네. 선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두 개 혈액을 섞으면 선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뻥 같죠? 나중에 한번 진짜 해봐. 될 거야. 민승이 혈액을 어머니 몸에 넣으면 그렇게 큰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혈액이 민승이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항원 항체 반응 배울 때 다시 알게 될 텐데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서로 섞여서 안 되는 물질이 서로 들어있거든.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건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피가 서로 섞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의 막 같은 게 있어. 막 같은 게. 막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막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섞이진 않아. 대신 이 막을 통해서 물질 교환은 일어납니다. 여기 물질 교환이 일어나. 뭐에 의해서 그런 물질 교환이 일어나냐? 삼투 현상에 대해. 삼투 현상. 삼투가 뭐예요? 그 무슨 그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높은 데로 가는 건 확산이고. 한 확산이고. 저 농도에서 고 농도로 이제 뭐가 일어나냐? 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농도를 같이 맞춰버리는 거지. 근데 일부 이제 그 물 분자보다 좀 작은 물질들은 서로 확산이 가능한데 물질, 그러니까 분자가 큰 애들은, 그러니까 덩치가 큰 애들은 못 가는 거지. 그럼 어떤 애들이 갈 수가 있느냐? 얘가 모체고 태아라고 해봅시다. 이때 물질 교환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물질 교환 어디서 일어나느냐? 모체의 동맥에서 태아의 정맥 쪽으로 그리고 태아의 동맥에서 모체의 정맥 쪽으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모체에서는 뭐가 나왔냐? 일단 산소. 색깔 부분을 해줄게요. 알기 편하게. 자, 파랭이는 뭐냐면 모체의 동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체의 동맥. 빨간 거는 뭐냐면 태아의 정맥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체의 동맥과 태아의 정맥 쪽으로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느냐? 모체의 동맥에서는 자, 산소. 산소가 이동을 합니다. 산소는 태아 쪽으로 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건 태아 동맥. 산소는 모체에서 태아 쪽으로 가요. 산소는 모체에서 태아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용하냐? 영양분. 영양분도 모체에서 태아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체의 동맥에서 태아의 어디로? 정맥 쪽으로 가는 거야. 태아 정맥 쪽으로.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반대로 태아에서는 모체 쪽으로 뭘 주느냐? 뭘 주느냐? 이산화탄소. 태아의 동맥에서 모체의 정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폐물. 이렇게 이동을 해요. 솔직히 애기들도 뭐가 있냐면 영양분 들어오잖아. 그럼 노폐물 생기겠지. 중2 때 배웠던 뭐 쉬, 오줌 같은 거. 그렇다고 이제 밖에다 쌀 수는 없잖아. 어? 이게 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목탕 가서 혹시 쉬 해본 적 없죠? 온탕에서 가끔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뭐 어때? 찝찝하잖아.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수영장, 이 풀 양수라고 하는 이 풀 속에 내가 쉬 해버리면 어떻게 돼? 내 쉬하고서 계속 헤엄치겠어. 느낌 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요소 같은 걸 볼로 보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물질 교환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모체는 태아 쪽, 모체의 동맥에서 태아의 정맥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태아의 동맥 쪽에서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모체의 정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라는 거.
얘네만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임신했을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술, 담배 절대 하면 안 돼요. 약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죠. 그쵸? 왜 그래? 왜 그래? 태아에 영향을 미치니까. 태아에 영향을 주거든. 특히 알코올이잖아, 알코올. 엄마가 술 마시잖아? 태아도 같이 취합니다. 단순히 취하고 술 깨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태아는 치명적이야. 알코올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야? 뇌세포의 기능을 무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뇌에 알코올 성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죽어. 태아 죽일 수도 있어요. 술 잘못 마시면. 담배 피면. 태아가 콜록콜록 합니다. 태아 콜록. 막 니코틴 중독으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체가 예를 들어 술, 담배를 한다. 그럼 이 성분이 고스란히 어디로 가? 태아에게 가버려. 약 먹으면. 이것도 고스란히 태아에게 가는 거야. 또, 뭐도 있냐면, 바이러스 있어, 바이러스. 엄마가 감기 걸리잖아. 태아도 같이 걸려요. 그리고 일부 항체. 일부 항체도 태아에게 갈 수가 있어. 혹시 RH형 혹시 알아요? 네. RH형. 본인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건 모르죠. 대체적으로 다 플러스예요. 네. 거의 대부분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예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엄마가 마이너스, 태아가 플러스.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해. 이거 이제 저가세포증이라고 하는데, 엄마 몸에서 항체가 있어요. 이게 태아를 공격합니다. 공격! 태아 죽여버려. 실제로 있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 낳을 때는 그 항체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약간 생을 처방받아요. 처제나 생기면 둘째가 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또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냥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술, 담배, 약물, 바이러스.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감기 걸렸어. 엄마 어떻게 약 먹어, 막 타이레놀 먹고 아스피린 먹고 막 이래.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게 태아가 시기마다 발달한 게 다르잖아. 어느 순간에 손가발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시점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창 손발이 만들어져야 돼. 근데 어떤 약물이 이걸 억제시키는 게 있어. 그럼 팔다리가 안 만들어져. 그 닉 부이치치 알아? 닉 부이치치? 네. 닉 부이치치가 뭐 하는 사람이야? 말 되게 잘하는 사람이죠. 네. 이 모든 게 다 머리로 쏠리는 것 같은, 입으로 다 쏠린 것 같아. 모든 능이 모든 입으로 쏠리신 그런 분인데 그 사람 나오잖아요. 아니 얘기하지 않을게. 옛날에 그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 쓴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나쁜 놈이야. 나 어릴 땐 되게 좀 좋은 사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돈을 벌더니 좀 마태가 간 거 아니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지. 오체는 불만족인데 육체는 만족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왜 네가 만족인지 모르겠지만 입을 이렇게 말을 잘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그런 케이스도 이제 이런 병이 있는 게 어떤 약물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유럽에서 한참 이제 그때 무슨 병이 있었어. 어떤 병이 있었는데 이 처방약 하나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게 먹으면 바로 치과 완치가 되어버려.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단 말이야. 근데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무슨 일이 났느냐. 그때 출산한 데 많은 태아들 사이에서 팔다리 넘은 태아들이 굉장히 많이 출산을 하게 돼요. 병 이름이랑 약 이름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봤어. 이게 원인 조사를 해봤더니 규명된 게 뭐였냐면 임산부가 이 약을 처방을 받으면서 그 시점이 팔다리가 만들어진 시점이었던 거야. 이게 이 약을 그 시점에 먹게 되면 팔다리가 생성된대요.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제 팔다리 없는 애들이 출산하게 되죠. 근데 그때 시판 금지. 특히 임산부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항상 태아가 있을 때는 약 먹는 것도 되게 주의해야지. 뭔가 좀 조심해야 되고. 음식도 굉장히 가려 먹잖아요. 기름진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막, 가려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철분이 많이 부족하니까, 뭐, 엽산이라든가 철분제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중요한 거지. 특히, 언제가 중요해?
임신 초기가 중요해요. 이때는 착상이라고 해서 태아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란 말이에요. 안정화되는 건 굉장히 조심해요. 근데 겉으로는 태가 안 나. 태가 안 나. 광대한 지하철이. 솔직히 지하철 많이 안 타죠? 네. 탈 일이 없잖아. 1호선 뚫리, 2호선 뚫리면 모르겠다. 순환선 생겨야 알 수 있지만 서울은 굉장히 지하철 많이 타잖아요. 거기 뭐 있어? 임산부 배려석이 있어요. 근데 언제가 중요하다고? 초기가 중요하다고. 티가 나 안 나 근데? 안 나. 안 나. 거기 앉아있어요. 괜히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시지. 젊은 거 재밌어. 그러냐고. 근데 이제 맞이자마자 그 임산부 카드 있잖아. 카드. 감가라든가 카드라든가 뭔지 모르겠네. 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아무튼 그거를 만정을 하고. 그래도 어른들이 어른을 비켜야지. 아직 인식이 안 됐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시대를 살아오셨어요? 전쟁 나고 물론 이제 지금 전쟁을 겪으신 그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6.25만 1950년인데 그때 태어났어도 몇 세야? 67세, 68세야. 그러니까 80대는 넘어야 7, 80대는 돼야 그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있겠지. 물론 그 뒤로도 힘든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당시 이제 6, 70년대 이 7, 80년대 살아오신 분들은 다 어떤 시대냐면 농사 짓고 공예 일하고 이런 시점이잖아. 임신을 했어도 임산부여도 일을 했던 시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배에다가 아이 하나 담아두고 옆에 아이 짐 싸고 이런 여기 돌아다니고 막 힘들게 사시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다 임신하고 나서 그런 걸 했는데 너네 뭔데 이제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 근데 이제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른 거니까 어쨌든 보호는 해줘야 되는 거야. 생명은 중요한 거 같아. 생명은 중요한 거 같아. 소중히 다루셔야 돼. 좀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힘쓰게 살아오시다 보니까 뭐가 많으셔? 병이 많으셔, 병. 그러니까 산후조리도 되게 중요하죠. 산후조리도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체는 각별히 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출산이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출산. 266일, 그러니까 38주가 지나가면 이제 태아에 뭐가 열려요? 일단은 양수가 터져나와요. 양수가 터지는데 여기 태아가 있을 때는 겉에 이제 뭘로 둘러싸고 있냐? 양수가 이거 양막이라는 게 있어. 양막이라는 게 있어. 양막이 이제 둘러싸고 있어. 막 터지면 안 되잖아. 이게 뻥 터져. 양수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신호가 양수가 터지면 이제 곧 뭐야? 출산할 시점이 다가온 거지. 좀 그때 분명 갑자기 진통이 시작이 되고 뭐 이런 거. 뭐라고 그럴까? 뭐 단풍이라고 하고 단풍이라고 해보면 나 봄이니까 날이라고 태아리 다 지긴 했지만 갑자기 날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헐레벌떡 이제 뭐 부장님 저 오늘 좀 아내가 출산한다고 그래서 빨리 가봐야 돼. 그래 빨리 가보고 근데 택시 타고 그냥 달려가죠. 이제 일일이 신고하고 그래서 가면 이제 소리 지르잖아. 네. 소리 지르고 이제 양수가 터지면서 이제 나올 준비를 하죠. 태아는 어디서부터 나와? 발부터 나와요? 머리부터 나와요? 머리부터 나오죠. 왜 머리부터 나오니까? 발부터 나오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머리가 커요? 몸이 커요? 머리. 머리가 크죠. 머리부터 나와야 한 번에 쑥 나옵니다. 그리고 나올 때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뒤집어져서 나와요? 뒤집어져서. 뒤통수 때 이렇게 나와요? 뒤통수 때 이렇게 나와. 이부터 나오잖아? 난리 납니다. 걸려. 중간에 걸려요. 그니까 얘도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기 편하게 쑥 이렇게 나오는 거지. 쑥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발표 나오면 어떻게 되냐? 중간에 턱 걸려. 팔에서 걸려. 군인 끝장나는 거야. 이게 아직 이게 두개골이 완전히 말랑말랑한 상태란 말이야. 그니까 태아가 느끼는 고통이 엄청나다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 모체의 고통만 하다더라고. 어린 시절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머리가 빨개져서 나오거든요. 엄청난 그 힘을 견디고 압력을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근데 발표 나와버리면 중간에 걸려. 걸리잖아? 엄마가 힘 딱 빼는 순간 다 으스러져 버려. 다 으스러져요. 끝장나는 거지. 그러니까 임신 되게 힘든 거 아니야? 아니,
출산도 되게 힘든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남편 머리 막 붙잡고 막 머리 다 벗고 막 이러는 게 어쩔 수 없는 되게 힘이 많이 들거든. 그리고 힘 줘야 되니까 그 전까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고통들이 따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거긴 한데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 그 출산 과정을 본 남편들은 다시는 정말 아이를 가지지 않을 그런 생각인데 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하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보여야 될 모든 모습을 다 본다 하더라고. 그런 것만 힘들대요. 근데 또 그 아이를 낳고 그 생활하는 동안에 그게 너무 즐거우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아마 부모님도 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우리 민승이 보면 정말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즐거워하시겠죠. 형제 또 있어요? 아니요. 없어. 아, 외동이에요? 네. 아, 그대도 외동입니까? 아, 외동 또 있구나. 그래요. 외동이 되게 많네.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나오면 되게 예쁘잖아. 또 막 이렇게 2세, 2세, 둘째, 셋째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고 요즘에 이제 워낙 사이가 급하게 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지만 좋은 거야. 오늘 출산을 딱 해서 일단 나옵니다. 그럼 이제 탯줄이잖아. 마지막에 이제 탯줄과 태반까지 이게 딱 싹 다 나오고 나면 끝난다. 탯줄이 어떻게? 소독과 이런 거 자르지. 이제 말아서 이제 말을 똑 떨어지잖아. 옛날에 이제 이런 기념을 이제 갖고 계신 분이 있었대. 어느 날 보면 이제 시꺼먼 이렇게 무말랭이 같은 게 뭐 이상한 냄새 나는 시꺼먼 말랭이 같은 게 있더래. 뭐 뭔가 물어봤더니 탯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소중한 거야. 생명 소중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가 함부로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돼. 생활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생명을 창조해낼 수 없잖아. 이제 뭐 또 해요? 피임이라는 것도 하죠. 피임. 피임. 피임이 뭐야? 임신을 피하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피임은 자연 주기법. 자연 주기법. 뭘 지나서? 가임기를 지나서 보통 이제 관계를 하는 게 이제 자연 주기법인데 솔직히 이거는 100%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개 기구들이 피임기구들. 어떤 게 있어요? 애초에 이제 뭐가 정자 남자 서로 만나지 않도록 하는 뭐 콘돔이나 페미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본 적이 없죠? 나중에 볼 날이 있을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루프라 그래가지고 그 질 안에 넣어요. 이게 자궁 내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긁어내 착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도구예요. 루프라 그래가지고 실탑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먹는 피임약 티에본 가끔 나오잖아요. 뭐 에스트로겐을 3분의 1로 줄인 뭐, 내 몸이 멋이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지 홍진영이 가끔 광고하는 거 있잖아. 그날을 내 마음대로 했나? 아무도 뭐 있고 뭐 그날 아니야? 그날이 다음 주로 갔대는. 근데 아무튼 뭐 있어. 뭐 천둥공격 치다 갑자기 날씨 맑아진 그 CF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TV 광고니까 뭐 있어? 듀렉스야. 듀렉스 TV보다 좀 이상한 광고 있잖아. 어떤 여자애랑 남자애 나와가지고 여자애가 막 책상만 흔들고 뭐 딱 붙여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흔들고 붙여놓고 막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게 듀렉스라고 그게 뭐냐면 콘돔 광고야. 콘돔 광고. 옛날에 TV에서 이런 거 절대 안 나왔거든? 요즘에는 그만큼 이제 개방적인 거. 그리고 또 애초에 숨기고 할 게 아니라 애초에 할 거면 안전하게 해라!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거지. 한 10년 전, 15년 전에 머시로 나왔으면 이거 바로 공격당해 옵니다, 이렇게. 공격당해요. 그죠. 또, 이제, 임신 중절 수술. 중절 수술이라고 하는 게 낙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낙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냐 합법 경우가 몇 가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듯이 뭐 성폭행을 했을 때. 이건 이제 먼저 약을 처방을 받는데, 사후피임 약을 처방을 받아요. 이건 빨리 먹을수록 효과가 좀 좋은데 사후피임은 처방을 받아. 그래서 근데 이래도 임신했다 이때는 중절이 허락이 돼. 혹은 유전병이 있을 경우 부모가 유전병이 있다 그럼 자식은 무조건 유전병 받거든. 그럴 땐 중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저하세포증 이런 경우도 어차피 태아가 죽어버렸거든. 중절수술 해야 되고 또 자궁 외수정 그럼 여기서 만약에 생기는 거야 태아가 얘를 일로 옮길 기술이 없는 이상은
얘를 옮기든지. 근데 이미 얘는 다른 분야 착상이기 때문에 이건 중결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엄마가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결 수술도 허락이 돼요. 생략이라는 게 좀 많이 좀 다루셔야 돼. 조심히 다루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알겠죠?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게 244 보면은 이제 피임 방법이 있고 인공수정 있어요. 인공수정. 인공수정은 보통 이제 여기 관이 또 막혔다. 막히면 난장을 전혀 만날 수가 없잖아. 네. 착상해서 안 된다고. 이런 경우에 인공수정을 해요. 보통 우리가 뭐 시험관악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수정시켜서 착상시키던지 아니면 이제 착상 잘할 수 있도록 유도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배란이 잘 안 되면 그 배란 유도제 있잖아. 난장 많이 나오게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넣는다든지 그래서 쌍둥이 많다고 그런 얘기 했죠? 네. 그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요. 알겠지요? 다음에까지 정리하고 밑에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